Mr. L Channel. 안녕하세요. 픽사엘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벌써 12월도 반이 지났네요. 요새 기온이 계속 영하권에 있다 보니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는 곳이 있으면 몸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해 몸을 녹이고 싶어지는 추운 겨울입니다. 이런 추운 날씨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따뜻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데요. 이런 그들의 습성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동물들 중에 겨울철 가장 고칫거리는 설치류, 바로 쥐입니다. 전장 캐비닌 내부를 보면 발열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랜스포머, PLC, 파워 서플라이, 서버 앰프, 워크스테이션, 이런 제품들 모두 열을 발생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방열판이나 팬이 설치되어 열을 자체적으로 식혀주죠. 이런 제품들이 장착되어 있는 전장 캐비닛. 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장 캐비닛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난로가 아니겠습니까? 쥐가 캐비닛 내부로 들어가서 따뜻한 파워 서플라이 위에서 쉬다가 오줌을 싼다고 상상해보세요. 결과는 끔찍하겠죠? 그 파워 서플라이가 서버 드라이브용 파워 서플라이라면 고통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매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래에도 한 업체에서 실제로 발생했고요. 혹시 캐비닛 문을 꼭 닫아놓고 사용하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쥐가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루트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1차측 전원 케이블부터 모터 케이블, 각종 신호 케이블 등 많은 케이블들이 캐비닛 내부로 들어가거나 측면의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거긴 틈이 있습니다. 쥐는 머리가 들어갈 만한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조그만 틈새도 잘 막아야겠죠? 제가 20년 동안 기계 AS 분야에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정형화된 어떤 발단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발단의 시작점은 어떤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 캐비닛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주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문을 열어놓고 수시로 점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이 열린 채로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캐비닛 내부의 냉각팬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냉각팬을 통해 외계의 공기가 계속 순환하는데 공장 안의 대기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먼지들이 냉각팬의 베어링에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팬이 돌지 않거나 쌓인 먼지에 습기가 침투해서 누전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럼 차단기가 트립되죠. 차단기는 올려도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팬을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교환기의 팬은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교환도 뚝딱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죠. 이제 캐비닛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게 됩니다. 캐비닛 문을 닫으면 내부 발열체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만 식혀줄 팬이 동작을 못하니까 온도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열어놓고 써야 돼요. 시간은 흘러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죠. 추운 겨울에 문이 활짝 열려있는 캐비닛은 쥐에게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캐비닛은 보통 장비 뒤쪽같이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거기서 쉬다가 오줌을 쌉니다. 오줌을 뒤집어 쓴 전기 제품에서 쇼트가 발생하죠. 차단기가 트립됩니다. 알람이 발생하죠. 그리고 연쇄작용으로 두통이 시작됩니다. 대개 이런 과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나 포크레인으로 막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추워지기 전에 잔고장을 고치거나 혹은 망가진 냉각팬을 수리해서 캐비닛 문을 닫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보전인들 현장 활동 많이 하실 텐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빠뜨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픽사엘이었습니다. 제가 왜 팬을 보냐면 잘 아시겠지만 드라이브는 발열체예요.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팬이 죽으면요, 옛날 것들은 팬이 죽었다는 에러가 안 나와요. 그냥 오버로드 떠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에러도 없이. 그러니까 팬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확인하세요. 돈 버는 길이에요. 팬이 죽는 이유는 먼지 때문에 그래요. 먼지.